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랍니다. 토요일이고요. 오후 시간 장덕리 세컨하우스 바오쌤이 농원에 들어와서 달리아를 캐고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올 봄에 달리아 씨앗을 받아가지고 씨앗을 포트에, 59짜리 포트에 뿌려가지고 달리아 모종을 키운 건데요. 올해 한 1,000개 정도 모종을 키웠어요. 그래서 다 나눔하고, 이웃지인들과 나눔하고,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많이 심었는데, 하도 많이 이제 모종이 있으니까 제가 텃밭에다가, 이게 원래 여기 텃밭은 이 더덕 심은 곳인데요. 더덕을 캐먹고 캐먹고 그러다가,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달리아를 심어놨어요. 요거 더덕은 몇년 됐게요? 요게 지금 7년 된 더덕이에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고 그 텃밭에다가 이제 더덕 밭에다가 심어놨는데 이 달리아가 씨앗 하나에서 모종 하나에서 이렇게나 많이 구근이 생겨요. 요게 모종 하나 심어 놓은 건데, 이거 숫자 상위로 제가 세어 보니까 한 15개에서 많은 거는 30개까지 다닥다닥 붙었더라고요. 달리아 구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구근 하나에서 이렇게나 많이 구근이 생겨요. 그럼 내년에 요거를 하나를 똑 떼어서 심으면은 되는 거랍니다. 여기에. 잘 보관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로폴에다가 해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보일러실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러면은 내년 봄에 다시 심는 거예요. 진짜로 많이 이렇게 키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요게 지금 구근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씨앗 하나 생긴 거예요. 구근이 엄청 많이 생겼죠. 이 달리아 꽃은 꽃도 예뻐가지고 제가 꽃 구경을 실컷 했는데 하루아침에 날씨가 추워지더니 이게 달리아가 꽁꽁 다 얼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달리아를 캤답니다. 여기 한쪽 고랑에 보세요. 다 여기는 이제 넝쿨 거둔 거고 옆에는 달리아 구근 캔 거고 쫙 해갖고 한 1,000개 정도도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텃밭에 배추는 그냥 쳐도 이거는 얼면서 녹으면서 그래는 거기 때문에 맛있어요. 우리 집 텃밭에는 이렇게 별의별 게다 있답니다.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올해는 달리아 구근을 2023년 11월 11일 날 캤다고 인증샷 영상 찍고 남깁니다. 영상 끝. 안녕. 바오쌤입니다. 달리아 내년 봄에도 또 심어 놓을 거예요. 사랑의 무료 나눔도 많이 하고요. 영상 끝.